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났네. 그 빈자리가 참 크더군. 르다니아 군이 폰타르 다리를 막았는데도 시리를 노비그라드로 보냈군. 소서리스를 찾고 있다고 했어. 마법사는 지금 모두 노비그라드에 있지 않나. 나도 르다니아 놈들이 걱정됐어. 그래서 안전통행증을 주었네. 통행증은 어디서 났나? 한때는 테메리아의 군인이었네. 나라고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었겠나? 르다니아 군이 맡고 있네. 그래. 하지만 약간의 명성과 인맥이 있다면 그런 깃발이나 문장 같은 건 큰 의미가 없어지지. 시리가 아직 노비그라드에 있을 수도. 시리를 도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도리지. 이제 원하는 걸 알게 됐으니 자넨 서둘러야겠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말해보게. 안나를 데려오고 싶네. 아내를 풀어주게. 그곳에 자유로 있는 게 아닐 거야. 제대로 못 들었나? 늪지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라고. 잘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 하네. 시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해줄 게 없네. 대신 나와 함께 해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 주겠네. 나쁘지 않겠군. 나 그렇지. 난 부하를 모아 다운 워렌으로 가겠네. 거기서 합류하도록 하지. 좋아. 그렇게 하지. 여기 있어. 미안하다. 못 본 상치게나. 저건 뭔가? 자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부하들은 짐승이라더군. 우마라고 부르면서 더럽게 흉측하긴 해도 내 눈엔 인간으로 보이네. 우마? 이상한 이름이군. 아, 이상하지. 근데 그리 말하니 뭐. 말을 했단 말인가? 말을 했다기보단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앉아서 대답도 없이 코에 발가락이나 쑤시고 있더군. 그래서 손을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물었거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얼빠진 표정을 하고는 더듬더듬 우마 하더군. 그게 굳어졌어. 괴물처럼 보이진 않는데 메달이 진동하고 있어. 이상하군. 어디서 찾았나? 카드 게임에서 놈을 땄어. 사실 좀 웃긴 얘긴데. 저걸 떼내려고 내기를 하다니. 아, 트집 좀 그만 잡게. 잘난 척해. 어떤 자가 녀석을 걸었네. 절박한 건 저 녀석의 전주인이었지. 웃긴 이야기? 뭔가? 휴가 겸해서 도시도 좀 즐기러 노비그라드에 갔었네. 주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하길래 나도 얼른 뛰었지. 그날 따라 운이 좋더군. 좋은 패가 연달아 나와서 머저리들을 눈먼 장님 마냥 벗겨먹었지. 한 상인은 특히 심했어. 도박으로 스켈리게에서 들여온 물건을 전부 잃었다네. 한 판만 더 하자고 절절 빌길래 그러자고 했네. 그래서 이제 뭘 걸겠냐고 물으니 내게 저 녀석을 보여주더군. 나도 탐나진 않았어, 제길. 그래도 뭐라도 되찾을 기회를 주자 싶었네. 그런데 그마저도 잃은 게지. 그렇게 우마는 여기 까마귀 횃대로 오게 된 거라네. 재미있군. 정말 웃겼어. 하기야, 자네가 재미를 알긴 하겠나? 남작에 걸맞게 광대까지 얻으셨군. 그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어째서지? 글쎄,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눈에선 지혜와 교활함이 보였네.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자네도 저런 거 처음 보나?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자네가 그렇다면이야. 많이 먹지도 않아.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오락거리로 두는 편이 낫겠어.
그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잘 가게. 자네 딸을 찾길 바라겠네. 좋은 아비가 되게라. 악몽이죠. 그래도 저길 가고 싶어요? 하나 생각만. 아, 악마가 데려가겠죠.